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보고기관 종료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를 말합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첫 번째로 매입채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첫 번째 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고기간 말부터 1년 내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1년 내 갚기로 하면 그 1년 내 갚기로 한그 금액이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두 번째 지급어음은요. 상품을 매입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매입하고 약소고음 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1년 내 갚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이고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상품 10만 원에 매입하고 반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매입한 물건이 상품이죠. 상품은 자산이므로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요. 10만 원에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고 나머지 외상으로 하였다는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이므로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외상매입금을 사용합니다. 나라 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발행한 약소고 만기 1년 이내 이 약소고음이 지급어음입니다. 그 10만 원짜리가 만기가 되어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한다면 어음 대금을 갚았다는 말이므로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의 증가인데 갚으면 부채의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채의 감소 차변에 지급어음을 쓰시고요.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다음과 같이 계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채임으로 상환을 전부 다 갚지 않았을 경우 그 기초 잔액이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초 매입 채무, 기초 잔액이 되겠고요. 단기에 외상으로 사오거나 단기에 약소고음을 발행한 것은 단기 매입 채무가 되겠습니다. 대변에 부채 증가이므로 이렇게 되고요. 차변에 부채 감소이므로 그 매입 채무를 지급했을 때 물건을 외상이나 약소고음을 발행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 불량 등으로 반품, 애누리하거나 또는 할인을 받게 될 경우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은 해당되는 매입 채무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전부 다 차변에 기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남은 잔액이 기말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계정이므로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하고 그 잔액이 남는다면 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 잔액이 이제 기말 잔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기말 잔액, 기말에 매입 채무를 구하라고 그런다면 기초 잔액 플러스 단기 매입 채무에서 매입 채무 지급액 빼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빼고 매입 환율을 빼면 기말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과 비교해서 봐두시면 정확하게 부채의 계정이므로 반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유동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지급금은요,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보고기간 말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오고 대금으로
대금으로 그 갚아야 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했을 때 전부 다 미지급금을 씁니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오고 외상하거나 나중에 주기로 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미지급금 쓰는 거고요. 상품을 사올 경우에는 외상했을 때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했을 땐 지급어음 이렇게 쓴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금은요, 급여, 강사료, 이자 등의 소득을 지급하면서 당사에서 원천징수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예수금이란 그 단어는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국가한테 납부하겠다라는 그런 돈이므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서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채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여, 강사료,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것, 예수금입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나라 상사에서 업무용 기계를 10만 원에 매입하고 반액은 약속어음으로 나머지는 2개월 후에 갚기로 하였다. 약속어음을 발행했어도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온 물건이 기계죠. 상품을 사오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인데 상품이 아닌 걸 사오고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다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분 급여 100만 원중 소득세 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만 원을 떼고 즉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주면서 뗐기 때문에요, 예수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급여 100만 원, 예수금 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99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금은 대변에 적었다가 국가나 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면 차변으로 옮겨서 그 부채를 감소시키고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수금은요, 현금은 받았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수금 이렇게 잡는 겁니다. 선수금은요, 상품 등을 주문받고 미리 받은 착수금이나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리 받은 돈 있다 그러면 그게 선수금이 됩니다. 나라 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나라 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어치를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기로 한 거죠. 물건을 이렇게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아직 물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고 계약금은 받았으므로 이게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선수금은 판매하고 관계돼서 받은 계약금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부채이므로 부채 증가 대변에 쓰셔야 되고 차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은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부채가 되는 겁니다. 단기차입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차입금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그 돈하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통장에 당좌차올 금액 등이 단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당좌차올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당좌차올 계약을 맺게 된다면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통장에 마이너스로 계속 금액이 찍히게 되는데 그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들도 다 단기차입금이죠. 1년 내에 갚기로 한 것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알수 없는 1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 이 돈은 받았잖아요. 가수금으로 잡아두게 됩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그다음에 나라 상사의 제품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 이게 선수금이 되겠죠? 아직 제품은 주지 않았으므로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고요. 기업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사 건물을 저당으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부통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예, 상환일이 내년 10월 25일 됐으니까 1년 내 갚기로 한 거죠. 보고 기한 말로부터 1년이라 하면 다음 년도 말까지므로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저당으로 제공한 건물은 차입한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입 당시에는 해당되는 건물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지 않죠. 빌린 돈 100만원만, 대출받은 돈 100만원만 회계처리하면 되겠고요. 1년 내 갚기로 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 부채 증가, 단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로 미지급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요, 보고 기간 말까지, 즉 결산일까지 발생된 비용이고 그 비용은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면은요, 단기간 쓸 목적으로 1억을 차입했습니다. 이자 120만원을 주기로 하고요. 원금 1억과 이자 120을 다음 연도 6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단기 차입금 1억은 7월 1일자로 쓰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자가 120인데 원금 1억과 이자 120을 다음 연도에 상환하기로 했으므로 돈이 다음 연도에 다 나가겠죠. 돈이 다음 연도에 다 나간다 할지라도 그 이자 120만원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다음 연도 회계 처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냐면 이자 계산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1일에 차입을 하면 그러면 가운데 결산일이 끼게 되는 것이고요. 결산일이 끼니까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데 문제는 6개월치 이자가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발생이 됐으므로 지급은 다음 연도에 주기로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6개월 이 부분을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비용을 잡고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아직 지급일은 아니므로 그 맞은편 계정에 미지급 비용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보고 기간 말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0만원을 계산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12월 31일까지 보고 기간 말까지 발생된 이자가 10만원 있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그 부분을 비용 처리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그걸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비용 이름 이자 비용 쓰시고요. 그 상대 계정에다가 12월 30일까지 발생이 됐으나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하는 미지급 비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미지급 비용은요, 비용이 발생 시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 있는데요. 이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결산일 날 수익과 비용, 1년간 발생된 그 비용,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자, 선수 수익은요, 올해 수익 잡은 것 중에서 내년치 수익이 있을 때 그 내년치 수익을 다음 연도로 이연시켜서 수익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즉, 올해 받은 수익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러한 수익이 있다. 그럴 때 그 수익은 올해 수익에서 빼서 내년 수익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올해 받은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 중에서는 내년 이자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경과하지 않는 그 부분의 그 이자는 올해 수익에서 빼서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 미리 받은 게, 그 올해 받은 수익 중에서 내년치 수익 미리 받은 게 있다면 그 내년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익에서 감소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자 수익이라면 차변에 그 수익을 쓰고 대변에다가 그 수익은 내년 수익으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았다는 뜻으로 손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손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놨다가 다음 연도에 되면 다시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해당되는 그 수익만큼은 내년으로 이연시켜서 처리한다라고 그래서 수익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받은 수익인데 미리 받은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비용인데, 우리가 발생이 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고 부채가 되는 거고, 내년치 수익을 미리 받았으니까 또 부채가 되는 거죠. 선수 수익도. 결산 시에 수익과 비용, 또 비용과 수익의 그 발생분을 회계 처리하고자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동부채, 시험법에 해당되는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이 유동부채들은 우리가 배웠던 자산의 유동자산 안에 있는 채권 계정과 반대되는 계정이므로 그 반대되는 계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채무에 반대는 매출 채권입니다. 두 번째, 외상 매입금에 반대는 자산에서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급범의 반대는 받을어음이 되겠고요. 미지급금의 반대는 미수금이 됩니다. 그리고 가수금의 반대는 가지급금이 됩니다. 선수금의 반대는 선급금이 되겠고요. 단기차입금의 반대는 자산계정에서 단기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지급병의 반대는 자산계정에서 미수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수익의 반대는 선급병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에 이연, 비용에 이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8번과 9번에 해당되는 이네 개의 계정은 주로 결산 시에 수익과 비용의 발생분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결산할 때 매우 중요한 계정이 됩니다. 다음에 비유동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비유동부채는 전산액의 2급에서 장기차입금과 임대보증금만 나옵니다. 장기차입금은 차입을 했는데 상환일이 보고기간 말부터 1년 후에 도래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계정이 장기대여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부동산, 동산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입니다. 그 보증금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거 돈이 아니죠. 그래서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얘에 반대되는 계정이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유동 부채에는 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있습니다. 부채의 계정은 자산의 계정에서 외웠던 것들 반대 계정이므로 자산의 채권 계정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 가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